자, 집합에서 자, 1번부터 보자. 자, 1번에서는 집합 A가 어떻게 돼 있니? 가로. X바 X는 15의 약수라고 했지. 그치? 15의 약수는 뭐뭐 있니? 1, 3, 5, 15 이렇게 있겠다. 그치?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건 1하고 3하고 5하고 15는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1, 3, 5, 15는 A라는 집합에 뭐 한다? 속한다라고 그래. 그래서 1은 속한다라고 어떻게? 삼지창으로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1이라는 원소는 A에 속한다. 기억은 맞는 이야기야. 니은은 어떻게 돼? 니은은 3역이 있네. 원소로. 3은 A에 원소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아니다가 아니지. 그치? 틀린 이야기지. 얘는 4는 여기 있니 없니? 4는 없지. 4는 없으니까는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얘도 맞는 이야기니까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는 거지. 자, 2번을 볼게. 2번. 2번에서 자, A라는 집합에 원소가 0이라는 원소가 있는 거지. 이 0이 없는 게 아니야. 0이라는 원소가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럼 요건 뭐니? 이 넘버의 약자죠. N, A, N 가로 A라고 했으면 요거 A의 뭐니? 원소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지. 몇 개 있니? 0이라는 원소. 하나 있으니까 N, A는 몇이다? 1이다. 이렇게 된다고. 0이 아닌 거지. 그치? 틀린 이야기지. 자, 니은을 볼게. 니은에서는 B가 공집합이래. 공집합에 원소가 있어? 없어? 원소가 없는 거라고. 원소가 없는 거니까는 N, B는 몇 개? 아, 당연히 B의 원소는 원소의 개수는 0개니까 0이라고 해주면 되는가? 0이네. 얘는 맞는 이야기지. 디귿을 볼게. 디귿에서는 집합 3. 3이니까 3이라는 원소가 있지. 집합에는. 그치? 3이라는 원소의 개수가 한 개 있는 거니까 요 한 개 있고요. 얘는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그치? 원소의 개수. 1 하나 있잖아요. 하나 있으니까는 1 빼기는 몇이니? 0이라고. 2가 아니니까 얘는 무슨 얘기야?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리고 정답은 몇 번? 정답 몇 번이 아니고 니은이 되겠네. 니은. 3번을 볼게. 3번에서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물어봤네. 근데 전제집합은 여기 뭐 정사각형이라고 할게. 정사각형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은 요 정사각형 반의 밑에 부분이고 얜 대각선의 윗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네. 그러면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될까? 얘부터 먼저 그려보자. A 합집합 B는 그림이 이렇게 돼요. 밑에 부분하고 그 다음 밑에 부분하고 그 다음 요 대각선의 윗부분인데 혼자 있는 부분도 다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는 A 합집합 B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에 무슨 집합이라고 그랬니? 이거에 여집합이라고 그랬네. 그러면 합집합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지. 정답은 몇 번이니? 정답은 1번이 되겠지. 자, 4번을 볼게. 4번은 선생님이 굳이 1, 2, 3, 4, 5번을 다 적지 않았어. 다 적지 않고 거기 나와있는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얘는 간단하게 풀고 넘어갈게요. 3번을 보면은 A 교집합 C에서 B를 빼자. A 교집합 C는 어디니? A하고 B에 공통되는 부분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치? 이 부분에서 B를 뺐으니까 이 B를 뺐으니까는 빠지지 않은 부분 어디니? 여기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몇 번이 정답이니 얘가? 3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5번을 좀 볼게. 5번을 보면은 자, 5번은 A의 집합이 어떻게 돼 있니? A 바
A는 N 플러스 1이고요. 그 N은 3보다 작거나 같은, 뭐야, 자연수라 그랬네. 자연수. 난 B는 몇이라고 그랬어? B는 요 바 앞에 있는 게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야? 집합의 원소를 이야기하는 거야. 얘는 B는 몇이라고 그랬니? A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 A가, 그치, A의 스몰 A가 라지 A의 원소가 된대요. 그런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봤네. A 집합에는 얘가 원소라고. 이게 중요해. 얘가 원소예. 근데 N은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했네. 그러면 N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니? 1하고 2하고 3이 되겠지. 1하고 2하고 3을 여기 대입해주면 돼요. 그럼 A가 나오겠네. A가 몇이 나와? 1을 대입했을 때는 2고, 2를 대입했을 때는 2 플러스 1, 3이고, 3을 대입했을 때는 3 플러스 1, 4가 된다. 그럼 A라는 집합의 원소는 2, 3, 4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돼요. 요 B를 볼게요. B에서는 누가 원소야? 얘가 원소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A라는 원소는, 그치? 어디에 있는 거야? 얘들 2, 3, 4를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2하고 3하고 4를 여기에 대입해주면 된다고요. 먼저 A에다 2를 대입하면 몇이니? B는 몇이 나와? B는 2는 4에서 1을 뺐으니까 3이 되고, 그 다음 A에다 몇을 대입해? 3을 대입하면 B는 3, 3은 9에서 1 빼니까 8이 되는 거고, A에다 몇을 대입해? 4를 대입하면 B는 어떻게 되는 거니? 4, 4, 16에서 1 빼니까 15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B의 집합의 원소들은 3, 8, 15다. 이렇게 돼요. 합은 몇이니? 합해주면은 11에서 15도 하니까는 26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 볼게. 6번을 보자. 6번은 자, 기억을 먼저 볼게요. 기억에서 N, A가 누구랑 같다고요? 아, N 공집합이래요. 공집합이라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얘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있어요, 없어요?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이건. 아까 이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넘버의 약자예요.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야. 얘는 몇이다? 0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N, A가 0이니까는 A는 무슨 집합이 될까요? A는 당연히 공집합이 되는 거지. 그치? 기억은 맞는 이야기니? 기억은 맞는 이야기네. 자, 니은을 볼게. 니은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면 이것이면 A의 개수가 B의 개수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B에 있는 원소의 개수가 A에 있는 원소의 개수보다는 크다라는 거지. 오류가 뭐가 있을까?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는 서로 어떨 때? 같을 때에도 포함이 된다고. 응? 같을 때에도 포함이 되니까, 예를 들어보면은 A가 1, 2고 뭐 B가 1, 2라고 하면 둘이 어때? 둘이 같잖아. 그치? 같으니까는 얘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크기는 어떻게 돼요? N, A가 있고 N, B가 있으면 당연히 크거나 같다. 얘는 같은 게 되겠지. 그치?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항상 큰 게 아니고 크거나 같다라고 했었어야 돼요. 포함되어 있을 때는. 디귿을 볼게. 디귿에서는 N, A의 개수와 N, B의 개수가 나와 있는데, B라는 원소의 개수가 A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의 개수보다 크대. 그랬을 때 이것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니? 아니지. 왜?
이건 원소의 개수야. A가 1이고요. B가 3, 4, 5라고 하면 NA가 NB보다 어때요? 작아요. 얘는 개수가 2개고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근데 포함이 되니? 아, A가 B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성립해?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정답이 뭐? 기억만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밑에 문제를 볼게. 7번을 보자. 7번은 A가 3A-1 A+3 이렇게 A라는 집합의 원소들, 그 다음에 B의 집합의 원소들은 B-1 그 다음 B+1 자, 이쪽 좀 지울게요. 7하고 9라고 했네. 자, 그랬을 때 A 교집합 B가 3하고 5래. 그럼 공통되는 게 뭐라는 거니? A하고 B에 공통되는 원소가 3하고 5래. 3이 여기 있네. 그치? 그러면 얘나 얘가 모여야 된다는 거야. 5가 돼야 된다는 거지. 너희가 하나씩 나누어서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돼. 첫 번째, A-1이 몇일 때? 5일 때가 있겠지. 그럼 A가 몇이 되는 거니? A가 6이 된다고. 그랬을 때 이쪽도 마찬가지네. 이쪽도 B-1이 있으니까는 B-1, B+1이 있는데 얘가 3이거나 얘가 5, 아니면 얘가 3이거나 얘가 5가 돼야 되는 거지. 총 몇 가지? 4가지로 나누어서 좀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되겠네. 그치? 일단 얘부터 먼저 볼게. A-1이 5예요. 그러면 A는 6이 되니까 6을 여기 대입하자. 그럼 A는 몇이 되니? 3하고 6 빼기 1은 5예요. 5, 그 다음 몇? 8이 되는 거겠지. 그치? 8이 아니고 몇이니? 미안. 자, 9가 되네요. 9. 그러면 3하고 5가 있죠? 그치? A 플러스, 그 다음 두 번째는 A-1이 몇이니? 몇이면 돼? A-1이 5가 아니구면 3일 수 있겠지. 3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A는 몇이 되는 거야? 4가 되겠네. 자, 4를 넣어볼게요. A는 어떻게 돼? 3. 그 다음 4 빼기 1은 몇이니? 3이 되지. 그 다음 4 플러스 3은 몇이 되는 거야? 7이 되겠네. 그치? 7. 그럼 얘는 3하고 7이니까는 되니 안 되니? 안 되는 거지. 교집합에 3하고 5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얘는 안 된다고요. 얘는 안 돼. 세 번째는 어떻게 돼? 세 번째는. 자, 세 번째는 A+3이 몇이 되는데? A+3이 몇이거나? 3이거나. 네 번째는. 자, 여기서 써놓을게, 이렇게, 선생님이. A+3이 몇이면 되는 거야? 5면 되겠지. 그럼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를 하나하나씩 다 구할 수 있겠네. 그치? 응? 자, 구해보면 하나씩 여러분들이 구해보세요. 구해보면은 A+3이 몇일 때? 5일 때면은 A가 몇일 때니? 0이는 A가 2일 때겠네. 2를 여기 넣으면 몇이니? A는 몇? 3이고 그 다음 몇? 1이고 그 다음 5가 되겠지. 그치? A는 이렇게, 얘도 그냥 구해봅시다. A가 몇이 되는 거니? A가 0이 되는 거니까. A는 뭐가 되는 거니? 0 넣어주면 3하고 마이너스 1, 그 다음 3이니까는 이렇게 되겠지. 얘도 돼요? 안 돼요? 얘도 안 되는 거겠네. 근데 얘는 되니 안 되니? 얘는 되겠네. 그치? 3하고 5가 공통이니까 얘도 A-1이 5일 때에도
6이었으니까 5, 9. 얘도 되는 거겠네. A가 몇일 때? 2일 때하고 6일 때하고 2일 때가 있겠네. 근데 이제 첫 번째를 보면 어떻게 돼 있지? 3하고 5하고 여기 9가 있네. 9. 여기 9가 있지. 9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공통되는 게 3하고 5하고 9까지 들어가 있어야지. 그럼 얘는 돼요? 안 돼요? 얘는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A값은 몇이 나오는 거니? A값은 2가 된다고. 그치? B도 어떻게 해줘야 될까? B도 나누어서 또 네 가지로 풀어줘야 돼. 근데 너희가 한번 해봐요, 이거는. 응? 한번 해보면 B는 몇이 나오냐면은 B는 4가 나와. 네 가지를 다 해주면 B는 4가 나온다고. 그래서 정답은 뭐니? A가 2고요. B가 4니까 A 플러스 B는 몇이다? 6이 된다라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 8번을 볼게. 8번. 8번에서는 AM은 뭐라고 그랬니? X바 X는 자연수 M의 약수라고 그랬네. 아, A의 M은 X, 그 M의 약수래요. X는 M의 약수래요. 그럼 BN은 어떻게 된다? 그럼 BN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니? X바 X는 자연수 N의 배수라고 했네요. 그치? 아, A는 약수, A에 대한 집합은 약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B에 대한 어떤, 그치, 원소는 뭐, 원소는 어떻게 된다? 그 집합의 원소는 배수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지. 문제를 바로 들어갈게. AP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A12. 그 다음 교집합 A18이에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2에 뭐니? 12에 약수하고 18에 약수에 교집합이지. 이 교집합을 다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의 무슨 약수? 최대 공약수를 이야기한다라는 거.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BQ는 어떻게 돼 있니? BQ는 B6하고 B8의 교집합이야. 얘는 6의 배수하고 8의 배수의 교집합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치? 배수에 대한 공통되는 거니까 얘는 뭘 이야기하는 거야? 최소 공배수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12하고 18의 최대 공약수는 몇이니? 너희가 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얘 몇이다? 6이겠지. 6하고 8의 최소 공배수는 몇이니? 이것도 바로 나올 수 있죠? 24예요. 그래서 P하고 Q의 합은 몇이다? P하고 Q의 합은 30이다. 이렇게 풀 수 있어. 자, 다음 문제를 볼게. 9번을 보면 9번에서는 전체 집합이 10보다 작은 자연수래. 그치? A차 집합 B는 5하고 7하고 8. B차 집합 A는 원소가 2하고 6.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은 4하고 9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는 문제를 적지 않을게. 너희가 다 워크북을 보고 있으니까. 얘는 뭐를 이용하냐면은 벤다이그램을 좀 이용해서 간단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U가 있대. 그치? 전체 집합이야. 여기에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근데 문제에서 A차 집합 B가 몇이라고 그랬니? 5하고 7하고 8이래. 여기가 5, 여기가 7, 여기가 8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B차 집합 A는 2하고 6이래. 여기가 2, 여기가 6이야. 합집합의 여집합은 어딜 얘기하는 거니? 아,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얘는 몇이니? 4하고 9가 되겠지. 그치? 너희가 구하는 거는 전체 집합이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는 이 부분의 원소만 표시가 안 돼 있네. 그러면 이 부분의 원소는 몇하고 몇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1하고 2 있고요. 3이 없네요? 4,
5, 6, 7, 8, 9. 그치? 아, 그러면 1하고 3이 A 교집합 B에 들어가면 되겠네. 정답은 뭐니? A 교집합 B는 1하고 3이 되겠지. 그치? 자, 다음 10번을 볼게요. 10번. 아이구야. 자, 10번을 볼게. 10번에서는 A가 1, 2, 3, 4고 B가 3, 4, 5, 6이래. A가 1, 2, 3, 4. B가 3, 4, 5, 6. 에이 교집합 B 하고 합집합 X가 X구요. X 교집합 A 합집합 B는 X래. 자, 그랬을 때 X의 개수라고 했으면, 집합의 개수라고 했으면 줄 치자. 집합의 X의 개수. 뭘 이야기한다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어? 너희한테 집합의 개수라고 시험 문제에서 나왔을 때에는 무조건 부분집합의 개수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지. 합집합에선 누가 나오니? 아, 큰 집합이 나온다고요. 합집합에서는. 교집합에서는 무슨 집합? 큰 집합. 얘는 무슨 집합이 나와요? 작은 집합이 나온다고요. 작은 집합. 큰 집합이니까는 A 교집합 B는 X의 부분 집합이고 X가 여기선 작은 집합이니까 X는 A 합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된다고. 교집합은 누구누구 있니? 자, 책을 보세요. 책에는 A가 1, 2, 3, 4, B가 3, 4, 5, 6이니까 교집합은 어떻게 돼? 3, 4네요. 3, 4. 얘가 3, 4구요. 합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니? 1, 2, 3, 4, 5, 6이야. 1, 2, 3, 4, 5, 6.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에는 항상 포함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야 하니? 제외한 다음에 부분집합을 구하고 나서 그 구한 부분집합에다가 요 제외한 부분집합에 요 3하고 4 원소 있지? 제외한 이 원소를 그 각각의 부분집합에 넣어주면 얘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되는 거지. 다시 3하고 4를 X가 항상 가지고 있대, 원소를. 어? 왜? 집합 3, 4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부분집합을 어떻게 구한다? 전체 몇 개 있어? 원소가 6개 있지. 그럼 2의 6제곱에서 항상 포함되어 있는 원소를 빼라고요. 그럼 왜 빼요? 뺀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 나머지의 부분집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요 뺀 3하고 4라는 원소를 넣어주면 된다고. 어? 그럼 무조건 3, 4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2의 6제곱 빼기 2니까 2의 몇 제곱이다? 4제곱이라서 16개예요. 정답은 그래서 몇이다? 16개가 된다라는 거지. 자, 다음 문제를 볼게. 자, 11번을 보자. 11번은 전체 집합이 1, 2, 3, 4, 5래요. 전체 집합이 1, 2, 3, 4, 5. 그리고 A가 1, 2, 3. A 교집합 B의, 그치, 개수, 원소의 개수가 두 개래요. 자, 그랬을 때, 집합 B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네. 그치? 아까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집합의 개수면 뭐? 부분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겠지. 자, 첫 번째부터 보자. 어? 아니, B는 지금 몰라. 모르는데, A하고 B의 공통되는 원소의 개수가 두 개래. 그럼 여기는 A가 원소가 1, 2, 3이 있지. 그러면 공통되는 게 누구일 때? 1하고 A 교집합 B가 1하고 2일 때는 어떻게 돼요? 1하고 2면은
그러면 1하고 2는 B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가 된다라는 거지. 그치? 속해져 있는 원소가 된다라는 거지. 1하고 2는 B에 뭐에? 속하는 원소예요. B에 속하는 원소가 되고요. 거기에 3은 어떻게 되는 거니? 3은 없잖아요. 3은 B에 속하지 않는다고요. 그치? 3은 B에 속하지 않는 원소예요. 않는 원소. 속하지 않는 원소. 그럼 부분집합하면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니? 속하는 거 빼고 속하지 않는 거 빼면 전체에서 몇이니 그러면은? 1, 2, 3을 뺐으니까는 두 개밖에 없죠? 그러면 2의 몇 제곱? 2의 제곱계가 되는 거지. 2의 제곱. 그치? 이렇게 써줄까? 5제곱에서 속하는 거하고 속하지 않는 원소를 빼니까 3을 빼면 된다. 그럼 몇이니? 4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니? 그 다음은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해볼게요, 선생님이. A 교집합 B가 모일 때 1, 3이고 그치? 그러면 당연히 2가 B에 속하는 원소가 아니겠죠. 그럼 얘도 몇 개 있을까? 얘도 4개 있어요, 4개. 그치? 얘도 4개가 있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가 몇하고 몇? 2하고 3이래. 2하고 3이면 1은 B의 원소가 되는 게 아니지. 그럼 얘도 몇 개? 얘도 4개가 된다. 4개. 그래서 4, 3, 12. 4개를 3번 더하면은 정답은 4 곱하기 3이래서 몇 개? 12개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12번을 볼게. 12번에 별표 좀 별표해야 되겠다. 12번이 아마 요 워크북에서 집합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가 아닐까 싶어 선생님 봤을 때에는. 자, 12번을 볼게요. 12번은 전체 집합이 있는데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간대. 어디까지? 2의 10제곱분의 1까지. 자, 이렇게 갔어요. 이것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원소의 집합을 A1, A2에서 AN이라고 했네. 근데 거기 줄 치자. AI의 원소 중에서 최소인 것을 small AI라고 그랬어. 응? 집합 누구? large AI의 원소 중에서 최소인 것을 small AI라고 했는데 너희가 구하는 거는 A1부터 어디까지? AN까지의 합을 구하래. 자, 이쪽만 좀 지울게. 여기만 선생님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먼저 보자.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2분의 1이 2의 제곱분의 1보다는 얘가 더 큰 원소야. 큰 원소. 얘가 더 큰 원소라고. 얘가 큰 게 아니에요. 분모가 크기 때문에. 첫 번째, 최소인 원소를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요거에 대한 집합은 누구밖에 없니? 아, 집합은 2분의 1밖에 없어요. 이해돼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니? 바로 얘가 바로 A1이 된다라는 거야. A1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돼요. 됐어? 두 번째는 최소인 원소가 2의 제곱분의 1이래. 그럼 얘는 누가 있을까? 얘는 이렇게 있겠지. 어떻게 있냐면 2의 제곱분의 1이 있겠고, 그치? 집합이. 아니면 누가 있어요? 2분의 1하고 2의 제곱분의 1이 있겠지. 여기서 이 집합에서 뽑아내는 거야. 가장 작은 원소를. 그게 걔가 스몰 A가 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럼 얘 뽑아내고
여기서는 이 집합은 요거 뽑아냈으니까 A2는 몇이니? 2의 제곱분의 1이고 A3는 몇이니? 2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럼 얘는 2의 제곱분의 1이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겠네. 응? 합을 나타내는 거니까. 어차피 이거 더해줄 거야. 더해줄 거니까 요거에 대한 우리는 합을 나타낼 거라고. 그러면은 얘는 합을 더 있으면은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2니까 얘는 몇이니? 2가 되겠지. 여기까지만 써놓을게. 자, 그 다음 걸 보자. 세 번째는 최소인 원소가 2의 몇 제곱? 여기 2의 그 다음에는 2의 3 제곱분의 1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얘도 한번 다 써볼게요. 선생님이 일단은 규칙을 좀 찾아줄게. 알았지? 얘는 역 2의 3 제곱분의 1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2분의 1의 2의 3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2의 제곱분의 1, 2의 3 제곱분의 1. 그 다음에는 다 있는 거겠죠? 2분의 1, 2의 제곱분의 1, 2의 3 제곱분의 1. 이렇게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서 누굴 끄집어내는 거니? 얘를 끄집어내는 거겠지. 얘, 얘. 그치? 여기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줄게. 보기 편하게. 얘도 얘, 얘를 끄집어내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니? A4, A5, 그치? A6, A7 이렇게 되는 거겠네. 요거의 합들은 어떻게 되는 거니? 2의 세제곱 몇 개? 세제곱분의 1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있네. 2의 제곱 개 있다고. 계산하면 몇이 나오는 거니? 아, 2분의 1이 되겠네. 얘도 2분의 1이고. 어? 규칙이 보이네. 어떻게 된다라는 거니? 자, 이쪽을 지워서 마무리를 해볼게. 가장 작은 원소가 2분의 1일 때에는 합이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 가장 작은 원소가 2의 제곱분의 1일 때에는 어떻게 돼?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2가 되고, 가장 작은 원소가 2의 3제곱분의 1이 됐을 때에는 2의 3제곱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 마지막, 가장 작은 원소가 2의 10제곱분의 1이 됐을 때에는 2의 10제곱분의 1이 몇 개 있을까요? 2의 9제곱 있겠지. 왜 2의 9제곱일까? 얘가 가장 작은 원소지. 그럼 얘가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집합에. 그럼 얘를 제외한 부분 집합의 개수 몇 개니? 2의 9제곱이가 되는 거지. 거기다 얘를 또 다 넣어주면 된다고요. 그럼 얘가 가장 작은 원소가 되는데 걔가 몇 개나 있다고? 2의 9제곱계가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니? 그럼 얘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가요. 어디까지? 여기도 2분의 1이 돼요. 몇 개니? 2의 1제곱부터 2의 10제곱까지니까 얘가 몇 개 있어? 10개 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1에서 몇이다? 정답은 5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그 다음 마지막, 그 다음 이제 13번을 볼게요. 밑에 13번은 얘도 벤다이어그램을 좀 이용해가지고 좀, 간단히 좀 풀어볼게. 학생 수가 30명인 어느 반의 모든 학생은 체육, 봉사, 예술 동아리 중 거의 적어도 줄 치자. 적어도라고 했으면은 무조건 하나는 들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A를 체육이라고 하고, B를 뭐라고 할까요? 거기 봉사라고 하고요. C를 예술이라고, 예술 동아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적어도니까는 합집합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몇? 30이 된다고. 전체 집합이 30이라는 건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NA는 몇이니? NA는 19. NB는 16. NC는 20이래. 그리고 세 동아리 모두
가입한 학생은 몇 명? N, A 교집합, B 교집합, C가 되겠지. 얘는 몇 명이니? 다섯 명이래. 여기에서 하나의 동아리만 가입한 학생을 물어본 거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풀어볼게요, 선생님. 자, 이쪽을 좀 지우고. 자, 이쪽으로 와서 그림을 그려볼게. 자, A가 있고요. B가 있고, 여기 C가 있어. 공통되는 게 몇, 세 개 다 듣는 학생은 다섯 명이라고 했지. 그치? 여긴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니까 미수를 이렇게 놓을게요. A, B, C라고. 됐니? 그럼 이쪽도 X, Y, Z 이렇게 놓을게. 너희가 구하는 건 뭘 구하면 되는 건 여기서. X, Y, Z에 뭘 구한다? 합을 구하면 되지. 왜? 하나의 동아리만 듣는 거니까. A하고 B하고 C는 두 개의 동아리. 요 5는 다섯 명은 세 개 동아리에 다 가입한 학생이 되는 거니까. 자, 풀어볼게. X, A, O, A하고 C하고 5를 더하면 몇이니? 바로 A니까 A는 몇이니? 몇 명? 19명이에요. 얘가 19. 그 다음, Y에 A, B, O를 더한 건 몇 명? 16명. 그 다음 Z, B, C, O를 더한 건 몇 명? 20명이 되겠지. 됐지? 얘네들 어떻게 할까요? 얘네들을 더하면 어떻게 되니? 합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하나만 더 쓸게.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개수가 30이래. 30이라고 했으니까 X, Y, Z에 몇? A, B, C에다가 5를 더한 게 몇 명이다? 30명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치? 30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을 다 더해볼게. 누굴 더하냐면 얘네들 다 더해보자. 더하면 어떻게 돼? X, Y, Z에 X, Y, Z에 A 몇 개? A 두 개. B 두 개, C 두 개가 된다. 그치? 거기에 5, 5, 5니까 몇? 15겠지. 15는 세 개 더하면 몇 나오니? 얘하고 얘 더하면 2에서 35에다가 50, 55가 되겠지. 자, 얘를 좀 밑에다, 여기다 좀 쓸게요. 이쪽에다가. 그래서 넘기면 어떻게 되는 거니? 넘기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 2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얘가 몇? 넘기면 40이 돼. 그럼 너희가 구하는 이 값을 뭐라고 할까요? Large A라고 하자. 됐니? 요 값을 뭐라고 할까요? Large B라고 할게요. 너희가 구하는 건 Large X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B는 어떻게 되는 거니? B는 얘를 넘긴 다음에 라지 A를 넘긴 다음에 2로 나눠주면 20 마이너스 몇? 2분의 1 A가 되겠지. 얘를 여기다가 대입해 줄게. 여기다가 대입해 줄게.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라지 A라고 그랬지? 그리고 B는 뭐가 되는 거야? 20 빼기 2분의 1 A니까는 20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5 얘가 몇이니? 30이 되겠지. 그치?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 2를 곱해주면은 요거 2A에서 A 빼니까는 A구요. 얘는 40이고 얘는 몇? 40에다가 10에 이쪽이 60이 되겠지. 50이니까 넘겨주면 A가 몇 나오니? A가 10이 나와요. 정답은 A가 10이다. 10명이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연립을 좀 해가지고 너희가 좀 풀어주면 돼. 그치? 제 맨 마지막 문제를 볼게. 맨 마지막 문제 14번 문제는 다 풀지 말고 선생님이 한 두 개만 풀어줄게요. 기역, 니은 풀어줄 테니까 디귿하고 리을은 너희가 한번 풀어봐.
다 맞는 이야기야. 근데 거기다 좀 거기다 좀 써놓을게요. 14번에서 A 삼각형 B래요. 얘는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를 이야기하는데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대칭 차집합이라고 그래요.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 A가 꼭 가지고 있는 부분하고 B가 꼭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기억을 보세요. 기억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니? A 삼각형 B인데 A 합집합 B에서 기억은 A 합집합 B면은 A하고 B가 있는데 요거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 전체에서 누구? 교집합을 뺐대요. 그럼 당연히 어디가 나올까? 여기가 나오겠지. 되니 안 되니? 된다라는 거예요, 얘는 기억은. 그치? 니은은? 니은은 될까? 니은은 되겠죠, 니은도. 왜? 선생님은 니은까지만 할게. 자, 니은을 보면은 B삼각형 A라고 그랬네. A삼각형 B는 A차집합 B 합집합 B차집합 A야. 그러면 B삼각형 A는 어떻게 돼? A 대신 B를 넣어주고 B 대신 A를 넣어주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B차집합 A 합집합 A차집합 B가 된다. 근데 얘하고의 자리 어떻게 해주면 돼?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 거니? A차집합 B합집합 B차집합 A가 되겠지. 얘는 누구랑 같아? 뭐 A 삼각형 B가 된다라는 거지. 뭐 이렇게 풀면은 얘도 둘이 어때요? 같은 거니까는 성립한다라는 거지.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디귿하고 리을도 맞게 나오니까는 정답은 5번이 정답이지.